우리나라의 젊은 아이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고 전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젊은 아이들의 자살에 관해서는 간혹 데이터가 나오지만 중년이나 또는 성인들의 자살에 대해서는 별로 데이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사람이 쓴 책을 읽었습니다. 백인 중년들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을 알지 못하고 미국 사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왜 백인 남성 중년들이 자살을 많이 할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그 사람들이 자살을 했겠습니까? 첫째는 사회가 변하는 것에 대한 예측을 할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개인은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눈 가리개 한 경주마처럼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본거지라는 디트로이트에 어느 다큐멘터리 프로에 보면은 엄청나게 거대한 공장들이 그냥 비었습니다. 자동차 공장을 했던 사람, 부속 공장을 했던 사람, 또는 그 외에 연관된 업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그냥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 내가 배운 게 직장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익히고 경험했던 것 외에는 다른 경험이 없으니 할수 있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래서 막막한 그야말로 캄캄한 절벽 앞에 서 있는 그런 막연한 엄청난 상실감을 느꼈을 겁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계. 저도 어려울 때는 자살하려고 여러 번 마음으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도저히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없고, 이 어려운 처지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러나 주위의 부모나 형제 또는 친지, 특히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가장으로서의 자식에 관한 책임감 때문에 아마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분야에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을 할수 있는 기능 혹은 기술을 익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정신적인 면에서 보면은 노숙자들은 굉장히 처연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닐까. 모든 혈족, 혈연, 인연을 끊고 스스로 혼자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어찌 생각해보면 그런 인연을 끊을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삶이겠지만은 정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그런 인연을 끊을 수 있는 자신이라도 있고 용기라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연도 끊을 수 없는, 끊을 용기도 없고, 끊으려는 의지도 없고, 그래서 끊임없이 부대끼며 걱정하고 고민만 하다가
마지막으로 택하는 게 자살이 아니겠습니까? 자살하는 사람을 자살한다고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웠으면 자살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했겠습니까? 지금 현대 특히 서양식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 보면은 그 현상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치료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대비책을 어떻게 강구할 거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 더 중요한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뜬금없이 들릴지 모르지만은 전 그래서 항상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교육이란 게 학과 공부만의 교육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련의 지식과 경험, 접촉, 그런 행위들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 삶을 내가 주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느냐. 우리나라도 1997년도에 IMF 사태 이후에 조기 퇴직 또는 명예 퇴직 또는 그냥 구조조정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내가 가지고 있던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하되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한 어떤 대책도 이야기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쉬운 대로 자격증을 따라 쉬운 대로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라. 저도 옛날에 돈이 없어 굉장히 어려울 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때문에 죽는 경우는 없다. 흔히 돈을 벌려고 하는 방법을 찾아라.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해라.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라. 근데 사실은 그때 그 당시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도 안 됐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천우신조로 산속에서 기도를 해서 그 흐름을 찾았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보니 못 살고 어렵게 사는 것은 모든 게 내 탓이고 내 책임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모르고 내 같이 사는 사람을 모르고 내가 발 디디고 사는 이 세상을 몰랐으니 내가 못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고 내가 뜻하는 바에 삶을 살 수 있을 건지 탄생부터 마지막까지를 같이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불행하고 힘든 일이지만은 내 이웃이 내하고 친한 사람이 내하고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쓰라립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학계나 언론에서도 현실만을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만을 가지고 다룰 것이 아니라 그걸 예방하기 위한 예방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의논하고 숙의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